황민희 선생님 줄 알았어. 황민희 선생님. 자, 박민희 선생님 1번 적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박민희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데는 중상 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체크 포인트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3 80점 이상 학생 대상으로 설명하겠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각 x에 대한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sin x, cos x, tangent x 이 값들이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리고 c분의 b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과 그 삼각비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같다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푼다는 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내용인데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6일이 a, b, c라고 했을 때 임지연 선생님, 제가 여기를 C라고 잡겠습니다. 저희 A제곱은 뭐와 같을까요? A제곱은 B 곱하기 C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길이를 주었을 때 A제곱 마찬가지로 B 곱하기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문제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상황이고요. 전 D에서 A씨에 내린 수선의 발 D라고 했고 D에서 내린 수선의 발 E라고 했을 때 길이 주어졌고요. 이때 sin x 더하기 sin y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sin x, sin y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D2의 길이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2의 길이는 A라고 한다면 이 A제곱이 4 곱하기 6이다. 그래서 a제곱이 24니까 우리 a는 길이여서 이 중에서 양수만 생각을 할게요. 그럼 2루트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sin x, 지금 이 x가 여기만 나와 있는데 우리 얘랑 x랑 y랑 더해서 90도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더해서도 90도려면 이 각도가 x라는 거, 그래서 이 ade에서 삼각비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가 지금 2루트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D의 길이는 AD의 길이 제곱이 4 곱하기 1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AD 길이의 제곱이 40이니까 이 길이가 2루트 10이다 라는 거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우리 AD2라는 삼각형에서 sin x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in x는 2루트 10분의 4니까 루트 10분의 2 계산하면 5분의 밑으로 내려서 쓰면 루트 10분의 2니까 5분의 루트 10 나올 수 있겠고요. 자, sin y는 2루트 10분의 a 계산하면 2루트 10분의 2루트 6. 자, 2 약분하고 루트 2까지 약분하게 되면 루트 5분의 루트 3이니까 5분의 3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x 더하기 sin y 값 계산하게 되면 5분의 루트 10 더하기 3루트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제 그런데 5분의 3루트가 네 맞나요? 루트 10.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루트 15 계산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에서 각도를 이제 이렇게 주고 나머지 각도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았고요. 난이도는 80점 이상 학생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2.5에서 3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구현 설명을 좀 하자면 그 80점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좀 까먹었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삼각비를 잘 구하는데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좀 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만약에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박민주 선생님은 1번 접었고 2번 한번 다시 한번 들어. 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고등수학 상에서 복소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 고1 2등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복소수에서 편례 복소수의 성질을 잡고 가겠습니다. Z1, Z2 이 복소수에 대해서 이 두 복소수의 합의 결례 편례 복소수는 각각의 편례 복소수의 합이다 라는 것과 두 복소수의 곱의 편례 복소수는 각각의 편례 복소수의 곱이다 라는 내용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Z1, Z2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Z1의 제곱에서 Z2의 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 조건 먼저 보시면 Z1의 편례 복소수랑 Z2를 더했을 때 합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Z2는 마이너스 Z1의 편례 복소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Z1을 일단 문자로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Z1을 A 플러스 BI 이때 A는 AB는 실수라는 조건을 달고 Z1 이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2는 우리가 Z1의 편례 복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 편례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다. 그래서 z1을 가지고 z2를 문자를 두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럼 z1이랑 z2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근데 여기서는 문자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일단 이 조건은 냅두고 나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에서 이 괄호를 좀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재환 선생님, 그 요 아이가 우리 Z1과 Z2의 곱의 편례 복소수인데요. 이 Z1과 Z2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Z1이랑 Z2의 곱의 이제 편례 복소수를 물어봤을 때 이 편례 복소수가 4라고 오답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 계산해서 0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Z1의 편례 복소수와 Z2의 편례 복소수의 합의 2를 곱한 게 4i가 되니까 이 값이 2i구나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Z1이랑 Z2의 합은 얘의 편례 복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i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과 가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Z1을 이렇게 잡았고 Z2가 얘니까 얘네들의 합은 2bi,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용하지 않았던 Z1과 Z2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Z1이랑 Z2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음, Z1이 a 플러스 bi고 Z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였으니까 이때 b가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거 대입해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i. 요 곱이 마이너스 4인 건데 계산할 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a 마이너스 i, a 플러스 i 곱이 4다. 그러면 합차를 이용하게 되면 a제곱이 3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다조건을 보시면 Z1이랑 Z1의 편례 복소수의 합이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Z1이 이었거든요.
얘랑 설레복소수 더하면 2a가 되겠죠. 2a가 0보다 크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니까 이 a제곱이 3일 때 a값은 √3이다. 자, 그럼 우리가 a, b를 다 구했으니까 z1, z2가 뭔지 알고요. 그럼 z1의 제곱 마이너스 z2의 제곱 계산할 텐데 z1이랑 z2를 바로 대입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합차 이용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z1이랑 z2의 합이 마이너스 2i라는 거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i나 5i만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z1이 좀 a가 루트 3이었고 b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z2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 빼게 되면 2루트 3.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3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제율은 이 복소수를 문자를 잡고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3.5로 잡았고요. 난이도는 2등급 이상 학생들에게는 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5로 잡았습니다. 일단 첫 강평이신데 전혀 처음 같지 안 느껴지게끔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설명상으로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지적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그 설명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등을 좀 많이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더 자연스럽고 좋은 강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박민재 선생이 앞에 나와서 그 첫 강평을 하는데 우선은 그 군더더기가 없는 강의를 지금 하죠. 본인이 했다고 아마 느껴지는데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설명을 할 때 앞에 나와 출판 강의를 설명할 때 이 설명은 내가 혼자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학생과 함께 호흡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내가 설명을 어느 정도 하면서 물어봐야지. 중간중간에 그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 두 가지예요. 내가 뭔가가 긴가민가 할 때 확신을 못 가져서 묻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설명을 하면서 내 설명을 이해를 하고 쫓아오는 것 주잖아. 이걸 확인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용도로 질문을 써야 되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내가 하는 설명을 받아먹으면서 애들을 쫓아오나? 아니면 못 받아먹나? 설명을 조금 늘릴까? 설명을 좀 쉽게 갈까? 아니면 설명을 쉬운 것들을 빼고 조금 뭉뚱그려서 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학생 보면서 질문하고 설명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막 문제 풀지 말고.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지 선생님,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아주 잘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목소리도 되게 카랑카랑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적을 아까 하셨듯이 이제 학생을 참여시키면서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